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는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 올 한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오늘, 아이고 덥습니다. 오늘 강쌤 되게 화사하세요. 네. 컬러가 오늘 저랑 약간 커플 컬러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억지로 껴맞춰 갔는데 어떠신가요? 네 뭐 그러세요. 네. 이게 푹푹 절여지는 모습과 더 대비되는 이제 그런 컨셉을 잡아야 네. 이 숙성된 이게 더, 더 노출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컨셉을 좀 잡아왔습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너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폭염에도 장마에도 취업 준비는 ING. 잉. 네, 답답해도 휴양지보다 도서관 에어컨이 더 마음 편하다면 당신은 취준생입니다. 다가올 시원한 내년 여름을 위해서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필 받아봤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박나연, 학력 지역 소재 4년제 졸업, 경영학 전공을 하셨고요. 나이는 약간 많아요. 31살입니다. 지원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행정직이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공기업 일반 행정 직무입니다. 특이사항은 20살 때부터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사무직으로 1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소서에 일일이 다 넣기 애매해서 최근에 퇴사했던 곳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소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요. 참 이 어떻게 보면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1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느끼는 부담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취업할 때도 쉽지 않았는데 두 번째 취업 역시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쌤은요? 일단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고객 서비스 역량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어떤 소재에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사무직도 했다고 하니까 지원하시는 이제 행정직 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지원자처럼 나의 어떤 소재를 어떤 항목에 강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잘 잡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했던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거창하다, 특이하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좀 더 본질적으로 당시 했던 역할들이 정말로 내가 지원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이 행정직 업무에 얼마나 유사하냐 그리고 본인의 어떤 깨달음이나 본인의 어떠한 역량을 쌓았느냐 이제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다스베이더의 3법칙 평가 키워드를 선정하고 증명하고 각인해라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신다면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나연 학생이 지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스베이더에서 사실 제일 많이 다뤘던 네, 곳이에요. 많이 다뤘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소개서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해요, 이 항목을. 저 역시도 사실은 다른 뭐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신나게 분석하는 회사가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항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여러 번 살펴봤지만 또 중요한 거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잘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켰던 부분이잖아요.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 무조건 갈등 상황이 발생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켰는지, 그래서 설득을 해냈는지 이럴 때는 중요한 것은 파트너도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내시고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벌써부터 어렵네요. 일단 문제만 봐도 일단 숨이 막혀요. 2번 항목.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했던 경험.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빠른 적응을 위해 구성원들 특성을 파악했던 경험. 이제 말 그대로 적응력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기 때문에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골 질문이죠. 직업 윤리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말 그대로 그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인데 어떻게 우리 지원자 그걸 이겨냈는지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 지원자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로윤리라든지 공동체 윤리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규정을 준수했던 그런 모습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지문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자유도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깝깝한 기분이 드네요. 이게 공사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강쌤? 일단 사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SK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시면 굉장히 흡사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NC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표준 역량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은 보지 않고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면서 여러분들의 과거 행동 중심의 어떤 모습들을 요구하고 그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겠다라는 객관적인 이제 채용을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너무 추상적으로 질문이 나가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 예를 들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예? 행복? 그럼 갑자기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또 이 부분에 맞추시면 여러분이 3000% 안 빠지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나연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20자 총평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스 요리를 시켰는데 메인 디시가 양이 제일 적어. 네. 그 코스 요리를 시키면 이제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디시 나오고 디저트도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에피타이저랑 디저트가 메인 디시보다 더 헤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스럽죠. 그쵸. 스테이크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아, 내가 보니까 준비했어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빨간 글씨로 이거 지금 멘트를 썼네. 아까 내가 보니까 들어오면서 이거를 갖고 들어오시더라고 또 항상. 아, 준비된 방송인이야. 아,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네. 미처 못 본 부분을 강쌤을 보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존심 한번 다시 회복하려고 준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건데. 방금 얘기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부분과 200%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짚었구나. 딱 그걸 딱 느껴져가지고 바로 네. 이게 캐치했지 내가. 좋습니다. 네. 저도 그럼 20자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자 됐나요? 오늘 너무 묻어가시는데요. 네. 아니 왜냐하면은 전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너무 흔한 대서사시 안에 주인공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괜찮은데? 오늘 컨디션이 괜찮네. 그쵸, 우리가 캐릭터를 봐야 되는데 캐릭터가 잘 안 보이는. 그렇죠. 너무난 이야기, 상황 설명만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신나게 깔 수 있는 자소서가 들어왔어요. 네, 강쌤이 또 워낙 싫어하시는 대서사시라고 그쵸. 하니까 오늘은 오늘... 진짜 깔만한 내용이 많겠네요. 오늘 빨간색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봐야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빨간 펜 난무하신다는 걸 좀 이렇게 미리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거 보시고 좀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저희가 다소 신날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 신나자고 까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응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건강보험공단 자소서 3번 항목입니다. 학과, 동아리, 학회, 공모전, 인턴 등 군인이 새로운 팀 또는 조직에 들어가서 적응해야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3번 항목이고요.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걸까요? 일단은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반은 조직의 능력,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이제 대인관계 능력, 약간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소속된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우리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 이해 능력, 말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를 존중하거나 개개인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까지 좀 담아내면 좋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은 자 시절. 야, 이로 야. 이 대서사 씨가 롱롱 타임하고 이제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나는 대서사 씨 이제 휘몰아칠 거니까 각오해라. 약간 뭐 이런 선전포고로 제가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어쨌든 좋아요. 자, 사람이 먼저다. 아우, 훈훈해요. 사람이 먼저다. 누가 보면 두산에 지원한 줄 알겠어. 자, 그다음에 자 보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두 갈씩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조직 입수했다.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글쎄요. 그렇게 막 썩 좋은 노하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일단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인데다가 너무 감성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한 얘기라서 일단 뒤에 좀 내용을 좀 보고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좀 태클을 걸자면 조직이 먼저인 편이 낫지 않을까요? 입사 지원자는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의 능력이라는 걸 제가 키워드로 잡았었잖아요. 네. 조직을 먼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에 접근하는 건데 약간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너무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이제 일반 행정직 말 그대로 민원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고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막 그런 또 느낌까지 주고 또 팀워크도 되게 좋다. 막 그런 얘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 이것까지도 상황 설명이고요. 자, 밝게 인사. 여기서부터가 제가 보고 싶은 분인데 메모하여. 메모.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 한 줄 조금 넣는.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전체 글자 수의 최소한 40%에서 60%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한 줄 치고 이거 땡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부분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력했더니 야, 이거 노력했더니 갑자기 팀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대. 그 다음에 그 결국 회사의 업체들도 점점 들어갔대.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잘하고 메모해가지고 이 회사가 갑자기 무슨 업체들도 점점 늘어나. 이건 너무 성과를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으세요, 우리 지원자분. 물론 잘하셨겠지만은 이렇게 쓰면 제가 볼 때는 아, 대체 이것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면은 아유, 모든 회사가 다 장사 잘 되지. 그래서 제가 인사를 못 해가지고 그동안 장사가 안 됐던 걸로 그러니까 기결이 되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요걸 좀 강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백수 씨는 혹시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문장이요. 개개인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메모하였다. 근데 개개인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했냐가 문제인데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했습니다가 답이면 안 되죠. 너는 짜장면을 어떻게 만들었니? 라고 물었는데 짜장면을 만들면 돼.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어떤 노하우 아니면은 내가 따로 했던 노력 그런 게 좀 더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증명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조직의 목표를 이해해라. 그다음에 그 목표를 감안했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잘해야 되는지. 근데 그 역할을 내가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이 역할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팀장님이다 아니면 1차 상사다 아니면 팀원이다
그리고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관찰하거나 질문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분들이 썼던 보고서를 참고해가지고 내가 적응하거나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시도해보고 또 그러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조직의 어떤 상사나 누구에게 점검받는 이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래야 우리 지원자가 그 조직에 적응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우리 지원자가 알고 보면 정말 적응을 잘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어. 그거를.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저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이 매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우리 세대가 우리 이전의 세대보다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단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고 엔터 치고 문장 하나 끝날 때마다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문단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문단에 어떤 부분에 힘을 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단을 나눴다면 이렇게 나눴겠죠. 처음에 뭐 상황 설명을 먼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노력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했던 노력이라는 걸. 그쵸. 근데 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문단을 나눴다면. 다른 건 네 줄인데 얘가 두 줄이야. 그러면 얘를 더 보강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강쌤은요? 저는 이 두 갈씩 문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예, 네, 요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네. 과거 땡땡 센터 입사 시절. 자, 이거 빼고 과거 빼요. 이거 다 빼도 돼. 땡땡 센터 입사 초기 이렇게 쓰시면 돼. 아, 땡땡 센터 근무 초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사람이 먼저다라기보다도 조직을 먼저 고민하고 사람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각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포인트를 좀 더 이쪽에 잡았었어야 돼. 조직 쪽. 예,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것도 담지만 아, 적응을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좀 더 이해했다라는 거 좀 더 세부적으로 뒤에 담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갈씩 문장을 명확하게 바꿈으로써 그 두 갈씩 패턴에 맞게끔 뒤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행여나 방송을 보면은 상처받을지 걱정이 조금 되긴 하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두 분 또 오늘 이제 합이 굉장히 잘 맞으셔가지고 네. 이런저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나연 학생도 보시면 분명히 본인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고요. 저는 MC 신민철입니다. 박나연 학생 맞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잠깐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아, 일하고 계셨어요? 네. 아, 혹시 지금 혹시 짧게 전화 통화 가능하신지 확인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저희 작가 강백수 씨 잠깐 바꿔드릴게요. 네. 네, 나연 씨 안녕하세요. 강백수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네. 일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네. 무슨 일하고 계셨어요? 아, 저는 대학병원 교수님의 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비서 일. 네. 네, 아르바이트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제가 전 직장은 네. 건설업 사대보험 노무 쪽 상담이랑 네. 그쪽에 대리해주는 일을 했었고요. 네. 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한 9개월, 3개월 정도 일했었고 블록, 이제 애들 블록 해주는 그런 학원에서도 6개월 이상 일을 했었고 네. 뭐 TGI라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9개월 이상 일을 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네. 자소서에 담기에는 생각도 잘 안 나고 네. 활용을 잘 할지를 몰라서 최근에 있는 것들만 넣다 보니까 네. 소재가 조금 고갈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네. 저도 사실 별명이 알바몬이었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여쭤봤고요. 나연 씨의 고민은 제가 아니라 강 쌤이 네 해결해드릴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 더운데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자소서 이거 봤는데 네네. 잘못 쓰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네.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네요, 자소서가. 아, 네네. 어떤 느낌이냐면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구체적으로 좋은 역량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러프하게만 뭐 예를 들어서 밝게 인사하고 메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밝게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했고 어떻게 메모했고 어떤 걸 메모했고 그걸 어떻게 적용했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서 자소서를 이렇게 요구한 건데 우리 지원자는 이제 그 키워드는 좀 작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질 못하니까 평가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게 너무 이제 아깝지. 왜냐하면 본인이 좋은 역량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보여주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글의 작성 능력이 조금 제가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본인의 장점, 최고 장점은 뭐냐면 가독성이 좋다라는 거야. 아, 감독성이 좋나요? 아니 왜 이게 좋게 얘기하면 초딩처럼 글을 쓴 거고 네. 근데 저는 왜냐하면은 보통 행정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쓰거든요. 글을 되게 멋있게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겁멋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지원자는 그런 겁멋든 게 전혀 없어. 기름기가 전혀 없어. 네네, 겉멋들게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나도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막 막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웠는데 스스로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이건 성격이라서 글을 보면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는 어쨌든 문장에서 이제 그러한 기름기도 없고 담백하게 적은 건 좋은데. 근데 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어필을 해야지 어필을. 그렇잖아요. 네. 본인은 약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잘 보여주지 못해서 약간 손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소재가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성인 이후의 소재는 다 활용하셔도 문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엄청나게 많은 소재를 꼭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한 소재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근무했던 곳에서 뭐 1년 근무했다, 6개월 근무했다고 치면 최소한 자소서 항목에서 두 개 경험에서 두 개 항목에도 그 소재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겠지. 그러면은 우선 소재는 문제는 없지만은 우선 표현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표현력을 좀 늘리고 싶은데 표현력을 늘리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야. 일단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터넷에 있는 자기소개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이거 되게 구체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글을 쓰는 깊이 자체를 이 정도로 상세하게 써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감을 잡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감을 잡는 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보 지원하시는 건 이거 잘 아시겠지만 여기 경쟁률이 좀 그렇잖아요. 서류에서 7배수밖에 안 뽑아주니까. 네, 맞아요.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지는 곳이야.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항목이 또 다음 시즌 되면 또 바꾸겠지. 우리 괴롭히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되 이제 본인 경험을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최소한 내가 떨어지고 합격학을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보여줘가지고 내가 후회 없이 지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이번에는 다스베이더 또 과거에 이제 우리 채널도 다스베이더에서 과거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뤘던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항목들 보면 잘 쓴 친구들 몇 개 있었어. 그런 거 좀 찾아봐. 유튜브에 다스베이더라고 멈춰봐. 네네. 그럼 그걸 이제 찾아봐서 볼게요. 그거 찾아보면 제가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훈훈하게 다스베이더 홍보하고 끝내줘야 나도 잘 되거든. 오케이, 좋아요. 그럼 무더운데 건강 관리 잘하셔가지고 다음에 하반기 때 또 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 나연 학생. 네네. 저희 메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 나를 탈락시킨 건강보험공단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를 뽑지 않은 거 후회하게 될 것이야. 아, 그래 후회하게 될 것이야. 네. 이거 사극 버전인데 사극 버전? 네. 아 팩이 너무 좋고요. 네. 네, 어,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까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단어들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어휘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독성을 해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제목을 명확하게 달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자기가 얘기하려고 한 게 있었는데 약간 움찔 몇 개 했어 지금 내가 보니까.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런 부분들만 좀 줄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부분, 이 부분만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주시면 평가자한테 아, 이 친구 이런 사람이구나 명확하게 좀 인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백수 씨. 네. 할 말 없지. 아, 저는요 일단은 자소서를 쓰고 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디가 핵심인지 밑줄을 한번 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봤는데 아마 이 자소서는 두 문장밖에 밑줄 그을 게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꿀팁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올 상반기 공기업 채용 현황은 좀 어땠을까요? 필기 전형에서 그 직무 수행 능력 관점으로 해서 굉장히 전공 필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상반기 때 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마도 좀 좋은 성적을 좀 얻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NCS 필기, 전공 필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화상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AI 면접이 계속 도입되고 있다라든지 그만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변화에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적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말 그대로 힘든 거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박나연 학생의 자소서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글이라는 것은 일단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단들이 모여서 글을 이루는데요. 근데 이 문단들 중에서 중심 문단이 있어요. 네. 그 기본적인 룰을 생각하고 글을 쓰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개개인에 따라서 역량이 부족하면 또 역량이 적합하지가 않으면 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왜냐하면 취업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억울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데 보여주질 못해서 떨어지면 이게 너무 억울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평가자가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나의 캐릭터가 얼마나 잘 드러날 수 있는지 그 생각과 행동을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걸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